두분 노리는 마르코 크로노의 무대를 함께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마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그런 큰 무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판소리 전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판소리 공연해 드릴게요. 질세 많이 넣어주세요. 첫째 곡은 제가 흥부가 중 화초장 해드리겠습니다. 화초장은 놀보 동생 흥부 그 부자가 된 술무 듣고 집을 찾아가는데요. 그 집에서 그 화초장을 받았어요. 근데 집에 놀보 집에 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화초장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대목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때야 놀부가 여봐라 흥부야 저 무게 있는 어떤 저것이 무엇이? 예 화초장 것이다.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근 보화가 담뿍 들었을지요. 원하더라 그 안에도 형님 드릴라고 은근 보화 담뿍 넣어서 재직에 넣습니다. 이리 놓아라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형님 건너가시면 내일 하인에게 지어 보낼 테니 그냥 건너가십시오. 예시 집장님 나 관주에 좋은 부분은 수업 빼고 핑계만 보내려고? 아니다 매사는 뿌려 튼튼이라 어였으니 내가 순서 짊어지고 갈란다. 이래 놓아라.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들어가면서 잊어버릴까봐 왜고 가는지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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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보랑을 건너뛰다 아차례가 이났다. 초장 초장 아니다 전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송장 부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 고르겄다. 장화초 초장화 아이고 이거 얼씨구! 다시 얼씨구! 얼씨구! 좋다! 좋다!
다음 곡 많이 넣어주세요.